김진경 본부장이 가지고 오신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건조 선박 가격을 나타내는 신조선가 지수가 지난달 186.42로 조선업 초호황기였던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조선 3사가 13년 만에 연간 기준 동시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선사가 2022년부터 수주한 고가 물량을 본격적으로 소화하면서 실적 개선이 앞으로 더 크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주의 뱃고동,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7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좋은 실적이 나올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지금 미리미리 저희가 잘 투자를 해놔야 되는데, 자, 그렇게 실적에 뒷받침이 되고 실적의 힘을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조선주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네. 실적 기대감이 되살아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선박 가격 상승에 힘을 입으면서 일각에서는 이 슈퍼사이클 도래라는 분석 또한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기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 수주액이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 1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선박을 만들고 있는 가격이 이 신조선가 지수가 또 상승 흐름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환경들 또한 이 조선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특히나 고가 선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부터는 계속적으로 수주가 밀려들고 있다는 소식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요 조선사들의 경우 이제 도크가 대체적으로 꽉 찬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의 경우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규 발주 선박에 대한 가격이 어떤 이제 선종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에 고가에 수주한 물량이 차례대로 지금 실적에 잡히고 있는 이제 시기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역시나 실적 모멘텀 또한 발생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LNG라든지 VLCC라든지 이렇게 주문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고가 선종에 대한 수주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남아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워낙에 우리나라 이렇게 좀 조선에 대한 기술력 자체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홍해 사태를 이제 장기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유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혹시 컨테이너 선이 좀 많이 발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컨테이너 선보다도 좀 더 이 LNG 선이라든지 좀 더 어떤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있는 이 선종들에 대해서 워낙에 좀 전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부가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선종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 들이 고부가 가치나 친환경 쪽에 어쨌든 경쟁력이 더 있다고 네.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가스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이동 또한 또 많은 상황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 LNG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스선에 대한 운반에 대해서 필요한 선박들이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워낙 중국에서 도 많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좀 더 기술력을 요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좀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네. 사실 기술력에 대해서 워낙에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선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조선주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야기, 뭐 수주도 계속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정부가
이 선수금 환급 보증 알지? 이것도 뭐 발급액을 늘리겠다 이러면서 좀 조선 K조선에 대한 지원책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뭐 수주가 계속 좋다 이야기는 작년부터 사실 조선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선주의 뭐 특징일 수도 있고 무겁기도 하니까 계속 우상향 하진 않고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텐베거 이야기도 사실 나왔었어요. 네. 조선주 이제 앞으로 사이클 와서 10년으로 길게 보면은 쭉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조선주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업종 특성상 좀 민감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 뭔가 친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에 대한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교체 선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거리가 오히려 네.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조선주들의 경우는 뭔가 좀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인 면을 좀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좀 차세대 선박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 기업들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조선주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 섹터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볼까요?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 어떤지 궁금한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조선주들 수주 낭부와 정보의 지원책 그리고 이와 함께 해외의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추이를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이 5.7%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프와 같은 종목들은 조선주들 가운데서도 3개월간의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3개월간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시가총액도 10조를 돌파하면서 10조 클럽에 3년 만에 복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는 52조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종가 기준으로 15만 원 선을 목전에 둔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목표 수주액의 89%를 지난달에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벌써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최근 프랑스 선사와 스무척에 대한 컨테이너선 투자 의향서를 맺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 상승 레벨업에 힘을 더 보태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도 전일 0.7%가량 상승하면서 8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개월간 추이를 봤을 땐 22%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탱크 선박 수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탱크선의 수요는 발주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운하의 좀 봉쇄로 인해서 최근 탱커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수혜를 지금 HD 현대미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조선 3사로 꼽히고 있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지수 대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HD 현대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선 건조보다 다른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이어가면서 상선에 대한 수혜를 좀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은 0.8% 밀렸고요. 한화오션 역시나 3%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H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조선주들의 흐름 어쨌든 좀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은 어떤 첫 번째 종목 고르셨나요? 네,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가는 거 말고 지금 네. 현대중공업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주에 따른 어떤 주가 영향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말에 이제 동사의 수주액이 이미 수주 목표인 61%를 달성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수주도 목표치의 한 129%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수주 잔고도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 특수선에 대해서 워낙에 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영국 방산의 경제 사절단과 이 함정 사업 협력을 모색을 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미국의 필립 조선소와 함정이라든지 또 관공선 MRO에 대한 MOU까지 체결했다라는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상선보다도 좀 더 특수선에 대해서도 좀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또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미 본업이 이제 상선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증가 기대감 또한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 특수선 분야의 경우는 해외 시장으로 확대 또한 기대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주가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HD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의 흐름을 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 또 수주에 대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첫 번째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HD 현대중공업, 뭐 최근에 프랑스 쪽에서 컨테이너선 이야기도 나왔죠.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15만 원 맞고 늘 좀 떨어지는데 그다음 또 레벨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하나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이었죠. 이제 하나로부터 해상풍력이라든지 플랜트 사업을 양수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뭐 플랜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풍력에 대해서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 나서는 부분도 앞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해양이라든지 또 방산, 이 방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M&A를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선에 치우쳤던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확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선별적으로 또 수주 전략들을 내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높여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미 이 특수선이라든지 또 해양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뭐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이나 에너지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그룹 전체적인 시너지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지 하나오션까지 봤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립석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조선 쪽에 어떤 종목 보세요? 네, HD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 예, 빠르고 좀 날쌔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작은. 네, 중소형 선박. 그 조선은 아무래도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그 꼬리에서 다 돈을 내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환매가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러시아의 가즈프롬사가 그 PNG라고 파이프라인으로 땅으로 박아갖고 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안 받잖아요. 독일하고 네네. 뭐 네덜란드, 유럽에서. 덴마크. 네. 여기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이거를 다 안 받으면 이거를 바다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LNG로. 이 그 기화 상태인 걸 액화시켜가지고 네. 그렇죠? 여기를 다 막히니까 바다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바다도 막혔어요. 여기 수에즈나 여기 흐르는 이 부분을 후티반군이 점령해가지고 이 밑에 싱가포르부터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희망봉이란 거를 거쳐야 돼서 아프리카 맨 밑에 엄청나게 오래 돌아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에 뭐가 많이 들어왔느냐? MR 탱커. MR 탱커? 네. MR 탱커에서 MR이 미디움 레인지예요. 중형 사이즈인 거죠. 사이즈 말하는 거죠. 예, 사이즈가 그러니까 사이즈랑 이 지금 저 저기를 말하는 거죠. 목적. MR 탱커. 탱커는 탱커 같이 통이 있는 거예요. 통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원유를 넣을 수도 있고 액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석유 제품을 주로 운반하기 때문에 그 MR 탱커란 거를 PC선이라고도 불러요. 프로덕트 캐리어죠. 근데 그 프로덕트 제품이 석유 화학 제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반하는 목적물에 맞게 말하면 PC선인 거고 그거를 좀 사이즈로 얘기하고 어떻게 형태로 생겼는가를 얘기하면 MR 탱커인 거죠. 탱커. 그러니까 지금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HD 그룹으로 바뀌었죠. HD 현대미포의 주력은 MR 탱커 혹은 PC선이라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지금 나온 단일 판매 공급 체약, 공급 계약 체결. 공시 보시면은 전부 PC선입니다. 5월 17일 PC선 두 척,
매출액 대비 3.3%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했고요. 그다음에 6월 7일 것도 열어보면 PC선 두 척 프로덕트 캐리어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PC선 또 두 척 이것도 매출액 대비 3.67% 해당되는 거. 지금 연속 세 번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거래소에 공시된 상황에서 전부 다 PC선 두 척씩을 아시아 선사라든가 중동 선사로부터 이 수주를 했습니다. 네네. 배를 만드는데 돈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력으로 뜨고 있고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 가격이 높아지면 좋잖아요. 그쵸?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중국 신조선가지수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이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로 작고 빨리 수주할 빨리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은 배를 만드는 데는 큰 배는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지금 투입해 가지고 작은 배로 빨리 희망봉 우회로로 빨리 날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전환해 버렸기 때문에 네. 이걸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은 신조선가가 오르는 비싼 가격으로 MR 탱커 PC선을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지금의 오케이. 모멘텀이죠. 알겠습니다. 자, 조선 쪽에 조금 더 빠른 쪽을 봐야 된다라고 신 소장님은 공략을 해주셨어요. 작은 배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수에즈운을 못 가니까 여기를 빠르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수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포착하셨으니까 HD, 현대, 미포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